안녕하십니까. 올 시간 또그 양강도 해산시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저 탈북 정착 발표대에서 수상하는 아주 성실하게 살고 계시는 전명숙님을 모시고 북한 또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제가 그 1부에서 말씀하셨던가요? 그 학교까지 왕복 5시간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네,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왕복 3시간 다녔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서는 다들 나를, 와, 정말 대단한, 3시간 걸어 다녔으니까. 근데 다, 여성의 몸으로 5시간을 걸어 다니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쪽은 뭐 이렇게 평지나 뭐 이렇게 뭐 가로등이 있고 뭐 그런 거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라서 참 힘들게 다녔죠. 고개도 막 넘고. 예, 고개도 넘고, 그죠. 아. 사람 다네요, 거기? 좀 많이 다네요, 사람들이. 다네요? 호랑이 막 나오고 그런 데는 아닌가요? 아니에요. 나무란 나무는 다 베서 떼고 해가지고, 뭐, 어디 사람 숨을 곳조차도 없는 그런, 뭐, 벌판 같은 그런 벌판은 아니지만, 어쨌든 산도 하나도, 아니, 나무도 하나도 없는 그런 고갯길이 한 두세 개가 있고. 그러니까 학교 가면 한 번, 8살, 이때부터 걸어 다닌 거예요. 그죠. 야, 5시간을 꼭 학교 가면 그 공부나 됩니까? 그러니까 악이라 해야 되나? 숨악으로. 그러니까 저희 그 경공업 전문학교는 일반 뭐 농업 자녀라든가 뭐 일반 그 노동자 자식들은 없었어요. 보통 다 그래도 그 해산시에서 조금 급여 있는 집 자식들이 왔었고, 저녁에 퇴근 시간 보면은 일단은 뭐차 가져와서 데리고 가는 부모들도 있었고, 그 정도로 급수가 조금 높은 거고, 저는 이걸 보시면, 아, 저분은 그러면 어떻게 갔었지? 이런 말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저는 조금 가까운 친척이 그래도 약간 급 있는 심해졌다. 사람들하고, 예, 조금 가까워서, 그래서 저를 아마 북한에서는 어쨌든 좀 많이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그 농촌에서 그냥 썩이는 게 아깝다고 그 친척분이 나서서 거기다 넣어줬는데, 가보니까 내가 공부까지 못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한없이 밀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순전히 악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는 한국 와서 그 구글어스라는 게 있어요. 제가 워낙 통근거리가 멀었으니까 이게 위성으로 쫙 보면서, 야, 내가 이걸 걸어 다녔구나. 근데 그거 보니까 이렇게 지름길이 위성으로 보면 보이는데, 여기로 다녀서 빨랐는데 빨랐 몰라서 이렇게 돌아다녔구나 이러면서 맨날 이게 고향도 보고 다니던 길도 보는데, 그 위성 또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런 거? 저는 아직은 아마 그런 뭐 어쨌든 살던 마을이 여유가 어떻게 없어요. 변하고 아, 뭐 이런 거 그거는 다. 봤어요. 근데 이렇게 누르고는, 그 살던 마을은 일단은 뭐다 물에 잠겨 있으니까, 물에 잠겨 있으니까. 마을이 발전소가 생겼거든요, 제가 살던 마을이. 마을이 아, 없어졌어요? 예, 모르시는구나. 저희들 그 삼수 발전소라고 들어보신 분들은 다 삼수 들어보셨을 발전소 알죠? 거예요. 지금도 예전에 내가 뉴스도 한번 썼는데, 그 발전소 언제다가 뭐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한다. 예, 위성 맞아요. 사진에도 보일 만큼 신도를 깜짝 박아놨더라고요. 그게 제가 살던 마을이었어요, 거기가. 호수 예, 자리가. 호수 자리가. 그럼 마을이 그러니까 몇개 잠겼어요, 그러면? 장안리, 그러니까 장안리는 가운데고, 제일 아래쪽으로는 삼수 쪽으로는 신장리가 있었고, 그다음 장안리, 운촉리 이렇게 해서 세 개리가 물에 잠겨버린 거죠. 근데 그 발전소를 몇년 건설했어요? 제 기억에는 한 4, 5년 정도는 잘 걸렸을 것 같아요. 동원 다녔어요, 거기 건설에? 아, 저는 동원은 안 다녔고요. 교사를 했으니까 뭐 그런 동원은 안 다녔었는데, 제 기억에 그 발전소 물을 채우면서 그게 살던 사람들을 집도 안 주고 다 나가라고 막 이래서, 그게 사람들이 막그산 중턱에 굴을 파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집을. 국가에서 발전소 건설하는데 살집 대안도 없이 너희들 다 나가 이래요?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한국에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면 독재 정권 시절에도 그건 있을 수 없고 다 보상금 큰일 주거든요. 나죠. 큰일 어디 나죠. 나가 딴데 어디 가라. 가면, 어디 세계적으로 큰일 날 일이죠. 근데 그때 그래서 그 기억에,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막그
산중턱에 막 집을 터골처럼 타고 있고 그다음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딸 집에 막 해산 시내에 있는 딸 집에 가서 막 얹혀 살았어요.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소문에는 막 세계적으로 막 그런 막 항의가 나가서 예. 아유 제가 뉴스 썼다니까요. 예. 아 근데 아, 집이 쫓겨난 건 모르겠고 예. 어떻게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이 발전소 건설한다. 야 그땐 나가 없어져 사라져. 이런 북한의 이 현실을 한국 사람들이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아 근데 나중에라도 집은 안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만들어주긴 했어요. 근데 그 산 중턱에 있는 그 토굴들이 막 그 위성 사진에 잡혀가지고 막 세계에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막 비평이 쏟아지니까 아마 집을 지어줘라 이렇게 됐나 봐요. 근데 뭐 여기도 뭐 다 알다시피 뭐 이미 집 지을 만한 곳들은 다 지어 있잖아요. 해산에. 예, 해산에. 예. 그래 놓으니까 집 지을 자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 이 자리는 그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정해 놓은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겨울에는 양강도 겨울은 너무 추우니까 막 밑에서 물기 조금 있으면 얼어서 동파가 쫙 올라와요. 그럼 땅이 이렇게 쭉 들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집을 지으면 안 된다고 지급된 습지대, 예, 습지대. 예. 그런 데다 집을 막 지어줬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돼서 겨우 집을 받았다는 게 후에 그러니까 그 거기서 쫓겨나서 뭐 어디서 학교 교사 할 때니까 학교 그 구석이 기숙사 한쪽 곳에서 조금 한 뭐 반년 정도인가 넘게 있다가 집이 됐다 해서 나가서 살았는데 그 집이 이자처럼 동기가 동파가 올라오는 그런 데다가 곳에다 집을 지어 나와서 겨울이면 땅을 쫙 들고 올라오니까 겨울에는 집이 통째로 쫙 올라와요. 예. 그러다가 여름 되면 또 툭 내려앉잖아요. 그러니까 벽체가 견디겠어요. 벽체가 금이 쫙쫙쫙쫙 가죠. 어느 때 예, 무너질지도 모르는 거. 예. 근데 이거 군인들이 건설했어요? 아니요, 해산시 그 사회 뭐 돌격대들이 나서서 예. 그런 집들은 또 특징 있지 않습니까? 요즘 집 짓는 거 중국에서 우리가 망원렌즈를 딱 봐서 딱 지금은 빛깔은 뭐 대충 이렇게 규표준처럼 아, 멋있죠. 빛깔은 멋있잖아요. 예. 근데 형태도 엄청 멋있고. 근데 실상 우리가 알아보면 집이 올라갔다 거죠. 내려갔다는 예. 집. 예. 아이고 국경연설이 그런 집들이 요즘 많이 생기는데 아. 실제 살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황당하겠어요. 그죠. 뗄람금 예. 땔감도 없는데 집만 면적만 크고 겨울이 되면 막 그 동파가 나가지고 벽체 금 가가지고 거기를 여름에는 땜떼게 하면 겨울엔 또 그게 팍 꺼지고 아유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못 사니까 에, 그리고 또 이것저것 일이 또 터지고 해서 이제는 뭐 중국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집을 아마 제 기억에 80만 그러니까 그 면적에 진짜 제대로 된 집이면은 한 800만 정도를 받는 집이었었는데 예, 그 정도 있으면 그죠. 예. 근데 그 10분의 1 가격을 받고 그 그럼 왜 누가 사요? 그 제 집 저희 집 앞에 군부대가 하나 있었는데 예. 그게 뭐 참모인지 하시는 분이 그 집을 살림 집으로 쓰는 게 아니라 창고로 쓰시겠다고 아, 창고로 쓰겠다고 예, 80만을 그래도 받고 그래서 아마 그걸 제가 국경경비대 그 초소에 그 돈 주고 국경 건너 아, 탈북 비용으로 다 썼구나 예, 집 한 채 팔 아마 제일 비싼 탈북 비용 지불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집 한 채 판 값을 경비대한테 그죠? 다 주고 넘어왔네. 아. 차라리 빌지 말고 팔지 말고 집 줄 테니까 나 넘겨보내달라 이랬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은 국경경비대가 아니라서 아, 장교니까 네. 그러면 아니, 나 다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아 그죠 그 저희 아마 옆집도 다 달아났을 거예요. 1동 2세대로 지은 집이었었는데 아마 옆집도 그 집에 더는 못 살고 갔을 거예요. 저희 집이 양지 쪽이라 그 균열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예. 네. 거기 양지는 녹았다 얼어붙었다 따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더 동결되고 뒤쪽에 옆집에 집은 좀 승지 쪽이라 조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해산에서 그 언젠가 아파트 하나 확 붕괴돼가지고 그건 뭐 맞아요. 공사하다가 네. 막 붕괴된 데 돈이 확 휘날렸다 뭐 이런 소문 제기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있죠. 근데 그 동결된 쪽에
양지였어요. 네. 그래서 그 양지 쪽에 양강도는 우리가 워낙 추우니까 햇빛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햇빛 비치는 쪽에서 살면 조금 집안의 기온 올라가고. 그래서 그쪽에 조금 좋은 쪽이라 좋은 측면이라 그 잘 사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대요. 근데 그래서 그쪽에 무너졌는데 후에는 소문 돌기를 잘 사는 사람들만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돈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집이 무너났다고 이렇게. 그거 근데 그러니까 돈이 확 날렸는데 보현들이 딱 가서 사람들 네. 통제하고 네. 우리 웬만한 나라는 그 돈 줘가는 사람도 있겠는데 그건 네. 잘못 줘갔다 또 청산하잖아요. 네. 원래 살벌하니까 네. 그걸 못 줘갔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리고 그 돈 주인들도 네. 이게 내 돈이요 이렇게 말 못했대요. 외화를 보관하고 있으면 죽인다고 그 실제로 죽인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수입 대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뭐 수입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실제 그 화폐 개혁하고 죽인 사람은 없죠? 모르죠. 내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그 얼마 안 돼서 북한 돈이 다 휴지가 돼가지고 예, 한국도 위안화 쓰고 그때 해산이 난리 났다고 그렇던데. 그건 저는 또 그 또 예. 거기서 잡히면 죽겠지 해가지고 바로 예. 뭐 탈북해서 탈북했으니까 그러면 저 내용을 잘 모르죠. 삼수 발전소 그렇게 사람들 다 쫓아버리고 건설했잖아요. 예. 전기 생산됩니까? 후에 된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 삼수 발전소를 생산한 그 저 건설한 그 목적이 예, 삼지연군, 삼지연군의 그 뭐 김일성 동상이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삼지연군이 그 후에 집을 지은 거 아마 전기 난방을 다 놓게끔 그런 예. 집을 지었다 하더라고요. 예, 거기 예. 하도 너무 추운 곳이라. 근데 거기에 원래 전기 공급을 한다고 삼수 발전소를 건설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 회산이 바로 옆인데 그 먼 데까지 보내려고 예, 회산을 예, 안 주고. 예. 그러니까 운천강이라는 그 강이 그 네. 거기 밖에 뭐 어떻게 발전소를 건설할 형편밖에 못 됐나 보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재산에서 삼지연군으로 삼지연군으로 그 전기 공급한다고 그 삼수 발전소를 지었다. 이건 또 삼지연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야 알겠네. 과연 전기 난방 오는지. 그리고 하나는 확실히 들은 소리가 있는데 아까 그 막 집을 막 겨울에도 막 짓고 냈다 지우니까 금이 간다 했지 않습니까? 예. 삼촌에서 지금 그런데요. 아 그런데요? 김정은이 와서 뭐 빨리 지으라고 하니까 예. 열심히 짓긴 지었는데 자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멘트도 제대로 못 쓰고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시멘트를 어느 정량을 내보내면 다 뒤에서 팔아먹고 예. 정량을 안 넣으니까 그러죠. 삼촌이 이렇게 두꺼워야 되는데 예. 벽도 얇고. 얇게 하고 철근을 안 쓰고 하다 보니까 거기도 이게 땅이 많이 이래 저 녹았다 얼었다 하는 동네인데 벌써 금들이 쭉쭉 간대요. 아 그래요? 근데 사진 보면 되게 멋있거든요. 쫙 맞아요. 이렇게. 저희 네. 집들도 이렇게 멋있게 기아집처럼 지어놨어요. 근데 그렇게 그 동네 또 위성으로 보면 아마 여기는 정말 특권층만 사는구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아 저희 집은 위성으로 이제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무너났죠. 그게 그냥 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위성으로 보면 회사 세관 주변에 제일 부자들이 많이 사는 거 아닐까요? 그 양강도에서는? 아 세관 주변은 아니고 뭐 여기도 서울에 뭐 강남이 중심이고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뭐 해산동인가 거기에 뭐 중심 지역이 또 있어요. 네, 네 그쪽에 거기, 부자 네, 동네. 네 그죠. 아. 그 아파트 무너났다는 그 동네. 예, 그 동네. 뭐 해산에 이래저래 뭐 사고 많죠. 그 예수욕장도 다 타버려가지고. 예, 그죠. 뭐 새로 짓느니 마느니 해가지고 아무튼. 근데 그 해산에서 오신 분들이 2010년 이후부터 화폐 개혁 때문에 그 이후부터 엄청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많이 와봤자 탈북민들이 지금 3만 4천 명 정도.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왜 게스트 모셔놓고 설명하냐 그러는데 게스트분이 모르는 정보니까 여러분들 도움되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탈북민들이 3만 4천 명 정도 왔는데 함경북도가 1만 9천 몇 명에서 거의 2만 명. 아, 그 정도예요? 양강도가 엄청 많이 온 것 같고 제 주변에 엄청 양강도 많은데 6천 몇 명. 아. 함경북도가 그래도 3배는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해산하고 그 양강도를 합치면 그러니까 함경북도 양강도를 합치면 2만 5천 명 그러니까 3만 4천 명 중에 한북 양강도가 2만 5천 명 네, 그 중에 한 분으로 오신 거고
제가 좀 알기에는 그 2013년 이전에는 함경북도 분들이 많이 오신 거로 해산이 알고 그때 있고. 없었어요. 예, 그때는 없었는데 예. 2013년 이후에 해산해서 너무 해산에서 많이 왔어요. 예, 그래서 예. 거기 그나마더라도 한 6천 명을 차지했을 거예요. 제자 중에 예. 온 사람은 없어요? 제자 중에는 없어요. 근데 그 저희 동네에서 살던 분이 한 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방에 해산 사람인데 그 동네도 경남쪽. 예, 예. 그러니까 해산 시내에 있는 분들 아니고 농촌에서 살던 분들은 제가 고등학교 때 학급장 하던 애 조카가 왔더라고요. 뭐 제자 중에 분명히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보시면 네. 그 무슨 학교? 연락 주세요. 무슨 학교? 농업간부학교. 농업간부학교. 네. 디자인 선생님이 얼굴 알아보시면 네. 왔다는 거 뭐 동창회도 할 수도 있죠. 뭐 많으면. 네. 말씀드리고 또 오늘 또 시간 또 많이 지나갔으니까 여기서 네.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 또 여러분 다른 얘기 또 한번 그게 궁금해. 그 정착 사례 발표에서 수상했는데 과연 뭘 잘해서 수상했을까 이런 걸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얘기 한번 나눠봅시다. 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